지연이 시에 20이네요. 시에 20에서 어떤 내용 배우셨나요? 네, 지난 시간에 가까이 있는 거, 한 개가 뭔지 궁금해서 이것은 무엇이니 배웠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멀리 있는 한 개가 궁금해서 저건 뭔지 물어보네요. 아, 저건 뭔지 물어보는 거 아니네요. 저게 뭔지 확인하는 거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s that a monkey? Is that a monkey? 그러면 선생님 밑에 뭐 쓰겠다. 아마도 이거 쓰겠죠. 읽어보세요. That is a monkey. That is a monkey. 이건 무슨 뜻이에요? 저것은 원숭이다. 저것은 원숭이다. That is니까 묻는 느낌 들어야 안 돼요. 하지만 묻고 싶으면 that is를 뭐로 바꾸면 is that 하면 저것은 뭐뭐이니? 라고 묻는 말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a monkey의 뜻은 하나의 원숭이. 영어에서는 monkey 뜻이 뭐고? 원숭이니까 무슨 씨인데? 이름씨인데, 영어에서 이름씨를 실제로 문장 속에 쓸 때는 셀수 있는지 없는지를 엄격하게 구분한 다음에 셀수 있는데 하필이면 한 개라면 이와 같이 어와 같은 단어를 써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this하고 that의 공통점과 차이점 얘기할 건데요. 공통점 먼저 얘기할까요? 차이점 먼저 얘기할까요? 공통점은 뭐예요? 그렇죠. 됐습니까? 그 말은 앞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수 있다. 그렇죠. it. 그런 경우에 따라서 he나 she로 바꿔 쓸수 있는데 주로 it으로 바꿔 쓸수 있다. 얘들 he, she, it의 공통점은 한개 또는 한 명이라는 점. 됐습니까? 오케이. 왜 그러냐? this의 뜻은 이것이고, that의 뜻은 저것이고, it의 뜻은 이니까 뭔가 한 개죠. 이게 공통점이다. 앞만 길어봤자 he, she, it이다. 그럼 또 다른 공통점도 있네요. 얘들 같이 사용하는 비동사 this is, that is, it is, he is, she is. 이 동사 중에서는 is랑 함께 사용하는 애들이네요. 차이점은 뭐예요? this하고 that의 차이점은? 이제는 가까이 있는 느낌. 누가? 이제는 가까이 있는 아, is야 이게? 이제는 가까이 있는 아, 이게 is야? 이제는 이게 this지 어떻게 is입니까? 이게 어떻게 is입니까? this는 가까이 있는 느낌이고 that은 멀리 있는 느낌이다. 그러면 이것도 배웠는데 이것들이란 뜻을 가진 말과 또 저것들이란 뜻을 가진 애들도 배웠는데 이것들이 뭐였더라? 디즈. 저것들은 those. 예, 얘들도 공통점이 있네요. These, those 공통점은 그래서 앞만 길어봤자 뭐가 된다? They가 된다. 그렇다면 이 녀석들 These, those, they 공통점은 비동사 함께 쓰는 비동사가 뭐다? These are, those are, they are 같이 쓴다. 왜냐하면 여럿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 중에 멀리 있는 한 마리의 동물, 이 장소가 어딘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at a zoo겠죠. 동물원에서 이루어지는 conversation, 대화죠. 뭔가 나무 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거나 뭐 이런 녀석들 보고 아무래도 monkey인 것 같은데 상대방한테 내 생각이 맞는지 물어보고 확인받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Is that a monkey? Is that a monkey?
Is that a monkey? 오케이. 그러면 that 안만 길어봤자 뭐가 된다 했으니까. 그래서 다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 it이 나오겠네요. Yes, it is. Yes, it is monkey. 이런 거 빼면 안 된다고 했어요. 영어와 우리말의 다른 점. it이라 했으니까 뜻은 뭐고? 그것이라 했으니까 몇 마리인 거야, 지금 원숭이. 그래서 이런 거꼭 우리말과 다르게 그것은 한 마리의 원숭이다. 이런 식으로 영어에서는 굳이 표시를 해줘야 된대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뒤에 yes 일단 없다 치고 yes, it is a monkey 였는데 a monkey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봤을까? What Easy. is it? 했겠죠. 근데 좀 멀리 있는 느낌이라면 What is that? 했을 거고 가까이 있는 느낌이라면 What is it? 라고 했는데 지금 동물원이니까 가까이 있겠어? 멀리 있겠어? 그래서 저거 뭐니? What is it? 했더니 It is a monkey. 이렇게 대화가 진행될 수도 있겠죠. What is that? It is a monkey. Is that a monkey? Yes, it is a monkey. 계속해서 Is it a lion? Is that a lion? Is that a lion? 오케이. 그래서 가까이에 멀리에 여러 마리 한 마리 에 사자가 있는 것 같은데 사자 맞는지 호랑인지 약간 헷갈려서 상대방에게 뭐 받고 있다? 확인 받고 있다. 만약에 여러 마리라면 우리말로 표현이 어떻게 바뀌겠다? 저것들은 사자들인가요? 사자들인가요가 되고 영어도 똑같이 바꿔주면 are 그렇지 are those lion 그렇습니까? 저것들은 사자들인가요? Are those lions? 근데 한 마리니까 is there a lion? 그러니까 한 마리일 때 표현과 여러 마리일 때 표현이 달라지는 점 이것도 영어와 우리말의 차이점입니다. 네, 그랬더니 No, it isn't. It's a tiger. No, it isn't a lion. It's a tiger.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틀렸네요. 아니나 다를까 사자가 아니고 뭐였다? 타이거였다. 아, no. 뭐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Is that a lion? No, it isn't a lion. It's a tiger. 에이, 얼룩무늬 모르나, 그치? 계속. Is there a giraffe? Is that a giraffe? 그럼 이번에 맞췄나 틀렸나 볼까? 또 틀렸네. No, it isn't. It's a zebra. It's a zebra. No, it isn't. It's a zebra. No, it isn't a giraffe. It's a zebra.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조금 변형해서 저것은 하마입니까? 하고 싶으면 가피? 하마 어떻게 써요? HIPPO 그러면 무슨 소리 내겠어요, 얘가? 히퍼. 저것은 하마입니까?가 뭐라고요? Is that a hippo? 에이, 아니야. 그것은 코끼리야. It's a elephant 하면 안 돼요. Elephant 할때 에 소리가 자음이야, 모음이야? 모음이죠. 그러니까 it's an elephant라고 해야 돼. 어 애플이야, 언 애플이야. 오케이, 애플 할때에 소리 모음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를 쓰는 경우도 있고, 언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뒤에 붙어 있는 무슨 시죠? 이름 시의 소리가 자음으로 시작되는지 모음으로 시작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오케이, 잘했고요, 훌륭하고요. 쓰기 시험도 잘 쳐주십시오. 수고했습니다.